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 교수 황진용입니다. 지난번 심근경색 1편에서 심근경색 발생 시 119를 통해 신속히 병원에 오는 것이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병원에 도착하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119 이송 중 흉통 환자인데 심근경색이 의심된다고 응급실로 연락이 옵니다. 혹은 119 구급대원들이 어플을 통해서 심전도를 심장내과 의사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119 구급차를 통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동맥이 막히는 순간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119 구급차에는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어 숙련된 구급사가 적극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3분 이상 심정지가 지속되면 뇌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일단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혈압, 맥박 등을 먼저 확인하고 체열 및 정맥 루트를 확보합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심근경색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있고 막혔다가 현재는 혈류가 개통된 상태도 있습니다. 현재도 혈관이 막힌 것을 가장 간접적으로 잘알수 있는 것이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파형 중에서 SC분절이라는 부분이 올라가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병원에 와서도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총각을 다투어 혈관을 재개통해야 합니다. ST절 분절 상승이 의심되면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장내과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환자 상태에 대해 상의합니다. 확실한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심장내과 교수는 크리티컬 패스웨이 발동을 요청합니다. 심근경색 환자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모든 의료 인력이 빠른 시간 내에 모여서 심장 동맥을 재개통하는 것까지 절차시킨 것을 크리티컬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응급 상황이므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한 초급행 경로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진료 차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모든 의료진들이 확인을 쉽게 합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투약 및 모든 물품을 미리 만들어둔 AMI 박스를 개봉해 투약 및 처치를 진행합니다. 크리티컬 패스웨이가 없을 때에는 심근경색 환자 역시 일반 환자를 보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료가 진행됐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판단해서 응급실 내과 당직이에게 연락 하고 내과 당직이가 환자를 확인한 뒤 순환기 내과 당직이에게 연락합니다. 순환기 내과 당직이는 다시 환자를 확인한 뒤 심혈관 개통술을 시술하는 교수님을 호출하고 시술 팀원들을 소집합니다. 그때부터 시술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환자의 심장 건조는 죽어가고 있는데 완행 열차를 탔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면 많이 서두르기는 했습니다. 각개전투로요. 그러나 크리티컬 패스웨이는 팀워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진료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액티베이션 연락을 받은 PCI팀은 심혈관 조영술에 소집되어 각자 일을 합니다. PCI팀은 혈관 중재 시술팀으로 훈련받은 순환기 내과 의사 1인, 보조의사 혹은 보조 간호사 1인, 영상 기사 1인, 투약 간호사 1인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오기 전까지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가동하고 시술에 필요한 도구와 약재를 미리 준비합니다. PCI팀에 속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에는 근무 중이라 보다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심야나 새벽에 환자가 오면 10분 내에 모든 의료진이 병원에 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시술팀 의료진은 대개 병원 근처로 이사를 선택합니다. 아니면 초과 근무 수당도 없이 병원에서 자야 하니까요. PCI팀이 시술 준비를 하는 동안 응급실 내과 당직이는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한 뒤 시술 동의서를 받습니다. 보호자 없이 오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라 전화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기도 합니다.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동안 환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심장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환자는 최소화된 동선으로 시술실로 이동합니다. 저희 병원은 1층 응급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시술실로 옵니다. 심근경색증은 갑자기 심장의 동맥이 막히고 혈류가 차단되면서 심근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능한 혈류를 빨리 재개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막힌 혈관은 혈전 용해제를 사용해서 개통하기도 하지만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 효과가 확실치 않아서 결국은 혈관 조영술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스텐트라는 지지물을 사용해서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받은 심장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약제가 미리 투여되어야 하고 동의서 획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술까지의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막힌 심장 동맥으로 들어가기 위해 환자의 손목 동맥이나 허벅지 동맥을 통해 간을 삽입합니다. 심장에 간이 들어가면 조영제를 주입해서 동맥이 엑스레이 촬영기에 보이도록 해서 막힌 부위를 판단하고 적절한 부위에 스텐트라는 지지대를 삽입하여 혈류가 통하도록 개통시켜줍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심장혈관이 성공적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환자는 24시간 내에 다시 부정맥이나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중환자실에서 심전도 감시하에 집중치료를 받게 됩니다. 크리티컬 패스웨이는 2010년부터 저희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진주는 인구가 33만 명 정도이고 인근까지 합치면 약 50만 인구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인근에서 유일한 3차 병원인 저희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저희 병원의 크리티컬 패스웨이가 잘 진행되면 진주와 주변 지역의 심근경색 사망률을 많이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진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에 크리티컬 패스웨이는 효과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실망스럽게도 사망률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원인이 병원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장 동맥이 막히고 재개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중요한데 병원에서 15분에서 30분 줄인 것에 비해 병원에 도착하는데 수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장내과 의사들이 병원 밖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입니다. 심근경색은 재난과 같은 상황입니다. 빨리 치료하면 완전히 원상 회복되지만 시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병에 대해 단순히 의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의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전히 심근경색에 대해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환자들이 심혈관 시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병원 간 이송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병원 간 이송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욘드 하스피탈 병원 밖 이야기는 심근경색 제3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